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더 올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연비는 과연 얼마나 나올까?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1년 1월부터 운행을 하기 시작해서 1600km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비는 10km에서 최종적으로 맨 뒤에 영상에 보여드린데 15.9km까지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솔린과 디젤을 선택하게 되는데 과연 어느 쪽이 좋을까 하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가솔린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비가 많이 나와도 소음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그렇다면 디젤을 선택하는 이유는 바로 연비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디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개념에서 가솔린과 디젤의 차이점을 두고 과연 어떤 차량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의 장단점. 디젤에 비해서 조용합니다. 디젤에 비해서 부품 교환비가 저렴합니다. 단점으로는 디젤에 비해서 연비가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휘발유가 경유보다는 리트당 100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디젤은 약간 소음이 심합니다. 부품 교환비가 비쌉니다. 그렇지만은 연비는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더 올류 투싼 1.6 터보의 가솔린의 연비는 12에서 13km, 디젤은 14에서 15km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테스트한 결과 가솔린도 어떻게 운행하느냐에 따라서 연비가 15.9km까지 나오는 것으로 테스트되었습니다. 이것을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가솔린과 디젤의 연비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가솔린과 디젤 차량 선택 시에 어느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는 소비자의 판단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